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유명한 온천지인 도고 온천에 왔습니다. 오늘 묵을 숙소는 바로 이곳인데요. 도고 온천을 대표하는 호텔 중 하나인 호텔 츠바키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곳 도고 온천을 오셨던 많은 분들이 묵어봤을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보통 가성비 중심으로 숙소를 정하는 편이라 이런 격식 있는 곳에는 올 일이 잘 없는데요. 이번엔 어찌 그리 되었네요. 이 호텔이 인기 온천 호텔이라는 인증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호텔 정보는 다음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바로 저녁 뷔페를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싶었지만 뷔페가 시작될 때는 한동안 사람들로 붐비기에 촬영을 미루었다가 뷔페 시간이 끝날 때쯤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들이 많이 비어있지만 이런 점 감안하시고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시코쿠 지방이다 보니 해산물이 참 풍부한데요. 이 지역 하면 바로 이 가쓰오 타타키가 유명하죠. 또한 오늘 입하되었다는 도미아 연어회도 보이네요. 바로 앞에서 만들어주는 라이브 키친입니다. 덴뿌라를 비롯하여 주문을 받으면 구워지는 스테이크도 있네요. 뷔페의 전체적인 느낌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호텔의 그레이드에 걸맞는 퀄리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츠오 고치노 자, 比べてみよう. 同じ 四国だからな. 스키야키 소고기 토프 토프 こんにゃく うどんも入ってるね. 柔らかくてます。먹어봐。めっちゃ美味しい。この소고기とろけ 이상 호텔 츠바키칸의 저녁 뷔페였습니다. 다음 편에선 호텔 정보와 조식 뷔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